자,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하강부터 착륙 전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제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관제사 하강 지시라지만 오픈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도톨 40마일 전부터 하강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2마일 정도 남았는데 16,000까지 하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000까지 하강을 하고요. 또 여기 평면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강을 하니까 수입별 사인은 ON으로 해주시고 오토브레이크는 이게 좀 다르지만 저는 보통 2를 많이 쓰거든요. 오른쪽 마스로 2를 맞춰주시면 되고 또 이렇게 하강 조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7번을 착륙할 경우에는 16,000이고 25번으로 착륙할 경우는 14,000까지 하강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7번으로 하강할 예정이어서 아니 그 착륙할 예정이어서 16,000까지 하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 제가 맥시멈 스피드로 올려놨던 이거를 저는 노멀 스피드로 풀어주기 위해 다시 한번 이 평면 이거를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부에서 까먹고 팩을 노멀로 안 했는데 이 팩을 엔진 시동을 다 켜신 후에 노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진을 다 켜신 후에 아까 지상에서 엔진 다 켜신 후에 노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APU를 끄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하강을 지나고 있는데 뭐 좀 잘 안 내려간다 하면 여기 FL CH 이건 레벨 체인지를 해가지고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를 우선 속도를 먼저 맞추고 고도를 고도를 맞추면 볼 수 있는 자 관제사가 이쯤 되면 스탑 STAR를 불러주거나 오픈에선 자신이 직접 맞춰야 되는데 스탑을 맞추는 방법은 이 FMC에서 DPA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공항이 직접 제가 자신이 가는 공항에 맞나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 제주로 가기 때문에 제주 어라이벌을 불러야겠죠. 간혹가다 이게 잘 공항이 틀리다 하면 한 번 더 DPAR를 불러주신 후에 제주 ITPC AR를 오른쪽 버튼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ILS를 타고 줄로 07번을 해서 할거기 때문에 ILS 줄로 07번을 골라주신 후에 스탑을 거들러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 피스가 아까 뭐였죠? 도톨이었죠? 그래서 도톨을 찾아주신 후에 그에 마땅한 스타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스타도 SID와 함께 시드와 함께 트랜지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를 먼저 고른 후에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을 골라주는 TRANS를 이제 골라주는 방식인데 제주는 이 픽스에 스타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 유민 우리 루트를 가다가 유민이 만날 거기 때문에 유민을 클릭해 주시고 EXEC 불빛으로 온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적용이 된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LEGS 레거스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스타 다시 루트를 보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만약에 관리사가 지시가 늦다 하면 아 루트가 끊겼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관제사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거나 아 우리 루트 끝났다 라고 말해주시면 관제사가 조치를 취해주시겠죠. 그럼 루트가 끝났다고 이제 어떻게 관제사가 조치를 해줄 때는 온라인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속도가 조금 느리니까 조금만 올려줄게요. 오프라인에서니까 상관없습니다. 한 280노트 정도, 285노트 정도? 이게 지금 도톨에선 16,000. 관제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게 16,000으로 해주셔야 될 겁니다. 16,000 비트가 내려가야 될까요? 그다음에 744에는 트랜지션 RTT를 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어찌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이 레그스 했죠? 레그스 하면서 FMC CO MM 버튼을 눌러주시면 DES Forecast Descent Forecast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현재 지금 18,000 피트로 신청되는데 한국은 14,000 피트이기 때문에 140을 눌러주시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LEGS를 돌아와서 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죠. 도토리 이제 얼마 안 남기신 다음 노트인 11,000 피트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11,000 피트 세팅해주시고 다시 레벨 체인지. 그러면 11,000 피트까지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다시 EXEC 눌러주시고 아, 루트 그, 지금 촬영 안 들렸나요? 코드 리믹하시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그 코드가 적용됩니다. 물론 안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위아래 코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점 유의하시고 코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좀 서두르기 위해서 찬이까지 이 찬이라고 있거든요. 찬이까지 한번 잘 해보고 했습니다. 관제를 받는다고 하면 뭐 제약자 찬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EXEC 눌러주시고 찬이까지는 지금 FMC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루트가 이상해 생겨서 다시 매돈으로 다이렉트를 해보겠습니다. 매돈까지는 7,000 피트로 하강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7,000 피트 맞춰주시고. 우리 아까 트랜지션 RTT가 뭐였죠? 14,000이죠? 그래서 14,000 이하로 날려오면 또 STD라는 경고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STD 버튼을 누르시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 관제를 받으시다 보면 현재 날씨를 사용하기 때문에 QNH를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B를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맑은 날씨를 사용하고 있어서 B를 눌러도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7,000피트 들어가는데 제가 그 접근서 말씀드렸다시피 1,000 피트 이하에서는 250노트 이하로 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00 피트 정도 왔는데 서서히 한번 속도를 160 정도까지 내려보겠습니다. 다음에 선택사항인데 여기 픽스 버튼 보이시죠? 픽스 버튼을 눌러서 공항 코드 입력해 주고 한 이제 2, 5, 10 그다음에 15, 그이 슬래시란 다음에 15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루트에 보시면 이렇게 5, 10, 15 이렇게 링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 선택사항이니까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7,000피트까지 내려가 보고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만 피트가 지금 진행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한 240노트로 다시 줄여도록 하겠습니다. 250노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보통 240노트로 줄여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되면 되고 4000비트까지 내려가 줄게요. 4000비트까지 내려가 주십시오. 속도가 너무 높다 하시면 이제 슬래시 키보드 슬래시로 이 오토 쓸었더니 스피드 브레이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커팅해 주시면 돼요. 지금 고도가 너무 많이 안 떨어져서 수동으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수동으로 맞출 때는 만약 관에서 지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헤딩 이렇게 맞춰진 후에 이 SEL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ANB 꺼지면서 이제 이렇게 이 헤딩 값으로 맞추게끔 설정이 됩니다. 이건 셀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계속 이거 헤딩 값으로만 조여주면 비행기가 알아서 이거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210노트까지 줄이려고 하니까 210노트까지 한번 줄여볼게요. 하강률을 좀 높이고요. 하강률 좀 높였을 땐이 VS를 이 VS 이 버튼을 키신 후에 하강률을 마이너스가 하강한 거고 플러스가 상승한 거거든요. 조금 이제 마이너스로 하강률을 높여줄게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관리사가 있다면 지시를 해주겠지만 없다면 이게 수동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플랩을 언제 펴야 되는지 속도에 따라서 달라가거든요. 280도, 이게 아니라 280노트 밑에서는 플랩을 원을 펴야 된다니까 지금 플랩 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왼쪽 마우스로 한번 이렇게 펴주시면 플랩 1이 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플랩 1이 있다고 떴죠. 자, 이제 컴대까지 가이트를 해보겠습니다. ESC 눌러주시고 지금에서는 누트하던데 이거 안 따라가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SEL 넣어서 ANL을 꺼졌죠. 이제 ANL을 다시 키면 이 헤딩 값이 아니라 다시 이 루트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속도란 180노트까지 줄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착륙 속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착륙 속도는 어떻게 결정하냐? 여기 INITREF라고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자기가 어떤 플랩에서 속도를 생각할 것인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걸 따르지 않고 30도에 150노트로 착륙한다고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앞에는 플랩이고 뒤에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30 적어주시고 슬래시 한 다음에 150노트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이죠. 플랩을 속도가 지금 못 미치죠. 그래서 플랩을 하나 더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라인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이 위에 메뉴들이 좀 거슬려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건 다시 꺼줄게요.
그래서 콘대까지 2,800 피트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세팅을 먼저 해줄게요. 2,900 세팅했고 기억해서 8주를 찾아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잘 세팅을 잘못해놨나 맑은 날씨를 했죠. 프로젝트를 해서 날씨를 잡혔나봐요. 플랫 이게 5도 정도 내린 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컬라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암 이게 로컬라이저 버튼을 누르시면 로컬라이저 잡혔을 때 자동으로 헤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다이아몬드 표시가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표시가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죠. 옆에 있는 게 이제 고도를 표시하는 거고 아래 게 활주로랑 정렬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고도를 보시면 좀 위에 올라있으니까 좀 높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고도를 안 내려도 로컬라이저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이지 뭐 쉽게 말하면 오토파일럿을 잡을 수 있다는 자동차 하는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좀 중간에 맞춰지니까 APP 어프로치를 켜주시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1개에서도 안 잡힌다 그러면 내려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내려주시면 맞춰서 이 VRT SPD를 해서 좀 맞춰주시면 다시 이 다이아몬드가 위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속도도 160노트 정도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를 왼쪽 마우스로 눌러주시면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도 잘 안 보이니까 10 정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랩도 10 정도 10을 왼쪽 마우스로 눌러주고 저도 조이스틱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한 거고요. 1,800에 내려가려면 2,000까지 2,000 정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저 다이아몬드랑 만나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파광률을 높여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다이아몬드랑 맞춰지면서 뭐 확인율이 분명히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율이 지금 커졌죠. 자동으로 그냥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라운드 스피드 고라운드 루트로 한 4000피트까지 올려주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착륙할 준비가 됐고 랜딩 라이트는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안 켜줄게요. 실제에서는 켜줘야 된다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4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